오늘은 그 조선 백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리움에서 하는 백자 전시 혹시 다들 가보셨나요? 예, 많이 가봤어요. 다는 안 가봤었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가면 좋고 안 가면 뭐 상관없고, 뭐 문화생활인데 그렇죠. 자, 이제 오늘 그 조선의 그 백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자, 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자기가 백자래요. 통계적으로 볼 때. 실제로 백자가 가격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오히려 평균치로 볼 때 청자나 분청 사기보다 백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만큼 백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거를 투자로 여기는 분들도 백자를 좀 관심 있게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백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만 해도 백자보다 청자가 한 10배 정도 가격이 비쌌대요. 비슷한 급 물건이라 친다면. 왜? 당시에는 청자를 더 높게 쳤기 때문에. 근데 독립 이후부터 서서히 조선의 느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백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백자가 지금은 고미술의 왕좌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미술 중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것도 백자고, 현재 1, 2등 모두가 백자입니다. 고미술 중에서. 물론 현대미술로 넘어간다면 최근에 김환기 작품, 그리고 이완 등등의 현대화가들이 큰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고미술 부분은 여전히 백자가 최강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백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선 백자 한번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은 저자 소개입니다. 저 황윤이고요. 도자기로 본 세계사, 이런 책을 바탕으로 오늘 강연도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이 책 뭐야 이거? 아니, 이 책을 갖고 오셨네요? 이거 샀어.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신청했거든요.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청 사기는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 하여튼 오늘은 요 책으로 또 돌아왔어요. 요 책, 도자기로 본 세계사. 요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로 본 세계사입니다. 여러분, 백자 하면은 조선 시대 때 뚝 떨어진 물건이 아니고요. 이미 고려 시대 때도 백자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도 백자가 인기가 많다는 걸 말씀드렸죠. 중국 백자. 북방은 백자고 남방은 청자 해가지고 북방 백자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려도 자연스럽게, 물론 청자가 미감적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도로 볼 땐 청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나는 남들 조금 덜 좋아하는 걸 좋아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당시에도 청자가 굉장한 많은 수요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백자가 좋다. 그래서 백자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려시대 백자들은 이렇게 등장해요. 고려시대 백자들. 고려 백자들은 전반적으로 형태나 기형이나 이런 모습이 그 청자를 기반 바탕으로 해서 백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백토를 이용해가지고 청자와 다르게 백토를 이용해서 굽대에 청자의 가마, 청자의 기술로 구워진 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백자들에 비하면 그 금속 같은 느낌, 띵띵거리는 느낌이잖아요. 이 백자 같은 거는 금속처럼 띵띵하는 느낌이잖아요. 띵띵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좀 덜하고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뭐냐?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만지면 뭔가 좀 부득부득하게 뭔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물론 들어가지는 않아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연질백자라고도 부르는데, 연질백자는 경질백자에 비해 그 치밀성이 단단하지 못하다. 그래서 연질백자라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백자들을 고려시대 때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청자와 디자인은 동일하나 백토로 만들어진 차이가 난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고려 백자예요. 이 고려 청자입니다. 이 고려 백자예요. 이게 고려 청자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고 표현 기법도 거의 유사해요. 다만 뭐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유면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백토를 만들었냐, 청자토를 만들었냐, 그리고 유약도 어떻게 해? 유약은 뭐 거의 유사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자와 청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청자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백자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 이성계가 이 건국을 하죠. 이 이성계의 요 용안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요 작품이 지금 전주 경기전에 있는데 경기전에서도 정말 가끔씩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이 진품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그저 전주 어디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주에 있긴 한데 전주에서도 진품을 거의 꺼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시점이 1392년. 시험에 나오죠. 1392년. 그래서 이거 외우면 좋습니다. 1390. 임진왜란은 언제지? 임진왜란? 1392년. 역시 그래서 1392년에 조선 건국입니다. 예, 예. 요즘 뭐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체크를 잘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혹시 도전하는 분 공무원 시험 그거 없다던데요? 나이 없다던데요? 진짜요? 나이요? 뭐 60살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모르겠네. 아 정년 때문에 못해요 그거? 아 합격 아 그거 합격하자마자 나오는 거네 그거는. 하여튼 공무원 시험이 시연해가지고 막 연 그걸 막 시험을 낸대요. 연 몇 년이냐 몇 년이나 해가지고.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바로 전에 1391년에 이성계의 발언문이 새겨진 백자 사라기가 이 양구 강원도 양구 있죠. 강원도 양구 여기서 제작이 돼가지고 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성계를 비롯한 이성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미륵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들이에요 이게. 먼 미래, 가까운 시일에 미륵이 등장해서 세상을 다시 열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그릇들이죠. 발언문과 그릇들, 이 불교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묻히면서 새 왕조가 생기기 전에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전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 그리고 이 백자, 고려 백자라 할 수 있겠죠. 고려 백자. 고려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등장한 백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조선전시실에 이게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예쁘네 이런 느낌은 드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백자를 고려 말에도 이미 제작은 하고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뭐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 백자 시대다 이렇게 여길 만한 그건 아니었고요. 소수의 백자들이 제작되고 그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백자들이 공급되고 있었다.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이 시절 때 최고 전성기를 달리던 도자기는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여전히 분청사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동안은 고려 청자의 후손인 분청사기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청사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조 때 완성형이 나와서 세종, 성종 때까지 크게 유행을 하다가 성종 이후부터는 점차 백자가 중심 그 문화들, 그러니까 권력자나 왕을 비롯한 여러 권력자들은 백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자리는 밑으로 내려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들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분청사기 전성시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15세기 중반까지도 백자는 요 자리를 또 삐짓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분청사기도 그냥 단순한 분청사기가 아니라 원청화를 모방한 분청사기가 뭐 제작되기도 합니다. 원청화 보면은 여기 요 디자인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용이 들어갑니다. 용이 등장하죠. 여의도문 여기 이래가지고 요런 장식을 볼 때 과거에 이 분청사기는 왕실이나 이런 데서 소장하고 있던 원청화 백자를 모본으로 디자인을 잡고 분청사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미
고려 왕실 그리고 조선 왕실에도 백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아 백자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요 청아 백자와 유사한 디자인을 지진 이런 분청사기를 분청사기 가마에 요청을 해가지고 제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본 나라에도 존재. 그리고 개성을 이렇게 출토하다가 일제 감정기 시절에 원청화 백자 진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지금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그런 물건들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걸 통해서 분명히 백자가 청화 백자가 고려 말 조선 초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왼쪽 거가 원나라 거라고요? 이게 원나라 겁니다. 원나라 청화 백자입니다. 그렇죠. 조선 분청사기입니다. 용문 항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선덕제. 이 황제 이름이 선덕제입니다. 좀 살이 많이 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살이 쪄야지 좀 뭐 있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덕제. 이 옆에는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은 사실 상상화죠. 상상화. 상상화이기 때문에 정확한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상상화. 이분은 진짜 남아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선덕제 황제가 이제 그 명나라 최고 전성기예요. 영락제의 손자입니다. 영락제의 손자. 영락제의 손자인데 이때 재위기간이 1425년에 1435년. 그리고 세종시대와 거의 겹칩니다. 세종대왕이 재위가 1418년이지만 사실상 3, 4년 가까이를 태종 이방원이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작 시점은 1422년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한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좀 더 오래 하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황제와 이 두 군주가 있는 시절에 이제 조선과 명나라의 교류가 더 긴밀해지는데 과거와 달리 선덕제는 이 조선이 이제 여러 조공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조공품이지 조선 초 명나라 초기만 해도 명나라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예를 들면 몽골이라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몽골 전쟁에 필요한 말,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공납하라 하면은 또 갖다 주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선덕제부터는 북방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명나라가 하는 그런 정책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해 조선을 너무 압박을 주거나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금, 은 같은 거를 계속 보내는 게 힘들다 하니까 금은 그럼 보내지 마. 이렇게 이게 해주기도 하는데, 허락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덕제가, 갑자기 재밌는 일을 벌입니다. 세종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보내줘요. 자기가 이제 백자, 청화 백자를 보내주는 거죠. 이번 리움 전시에서 이 도자기 보셨어요, 여러분? 이 도자기 어땠어요? 크기가 엄청 컸죠. 우리 조선 도자기에 비하면 크기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컸죠. 그리고 청화도 엄청 많이 칠해놨죠. 이런 작품들을 이제 보내주는데 이게 세종 실록의 올해이라고 다섯 개의 큰 국가적 행사 때 쓰는 기물들을 쫙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에 나타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라는 사실. 요거. 그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용이 그려진 항아리를 꺼내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딱 노열되어 있는 그 자리에 딱 세워놨다는 거죠. 이거를. 그 위에는 비단으로 만든 꽃을 딱 둬가지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딱 보여주는 그런 용도였어요. 근데 이 도자기의 그림이 이거랑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덕제가 세종에게 보낸 도자기 중에 용이 그려진 항아리를 세 점 보냈다는 기록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내준 용이 그려진 항아리 중 한 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흥미로운 점은 여기 보면은 이 도자기를 여기 선덕연제라고 하는 관지가 딱 적혀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선덕연제라는 그 한문으로 관지가 써있는데 여기는 관지가 없어요. 관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선덕연이라는 관지가 쓰여져 있는 건 엄연히 황제가 쓸 수 있는 황제가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지금이야 관료들이 경매에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선덕제 항아리 한
100억 주고 산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의도 아파트 한 3채 정도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는 거야. 나 이 정도 돈 있어. 이거 하나 사는 거야. 내가 언제든 돈만 있으면 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 관유시대 때는 이걸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황제의 기물이거든. 그래서 황제가 만들어진 이 관유에 있는 도자기들을 몰래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목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민 끝에 나온 게 관지를 쓰는 거예요. 관지를 쓰면 네가 훔쳐가더라도 여기 관지 때문에 이거 황제용 그릇을 네가 왜 갖고 있지? 그냥 죄를 물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관지를 붙여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명나라에서 황제 말고도 이 주씨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원장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으로 봉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 지역마다 왕이 봉해졌어. 그럼 왕이 가서 거기서는 그냥 사실상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아들도 있고 내시도 있고 뭐 세자도 있고 다 이런 시스템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번왕이래요. 번왕. 번왕. 번을 지키는 왕들인데 그 왕들에게도 도자기를 보내줍니다. 황제가. 근데 그 도자기들은 이런 관요에 있는 최고급 도자기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격을 조금 떨어뜨린 도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지명이 없거나 또는 그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물건들을 번왕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번왕한테 보내주는 과정에 선덕제가 너희 조선도 어찌 보면 우리 울타리에 있는 왕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선물을 보내주겠다 해서 도자기를 다섯 차례 걸쳐서 백자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자를 보내줄 때 이 문서에는 이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 이런 기록에는 막 삼탁을 보냈다, 십탁을 보냈다 이런 탁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탁. 이 탁이 뭐냐? 하나의 그릇 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탁이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이 그릇 세트를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지금도 딸이 결혼하게 되면 혼수 선물이라 해가지고 도자기를 딱 해가지고 선물 보내죠. 그 선물 보낼 때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따로 해가지고 뭐 대여섯 개로 돼 있잖아요. 옛날 황제나 왕들은 밥을 먹을 때 막 반찬이 2만 가지를 먹잖아요. 어느 반찬에 독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조금씩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릇들이 많아요. 그래서 20개에 가까운 그릇들을 딱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탁. 3탁이면 3개 세트, 10탁이면 10세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보내주는 걸 보내주면 그거를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야? 왕, 왕비 또는 세자 뭐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실에서 어떻게 느끼는 거죠? 점차? 우리도 백자, 그러면 그냥 단순한 백자가 아니라 명나라 수준의 백자를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명나라로부터 이런 백자를 받아왔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독자적인 국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백자를 만들 때 그렇다면 명나라처럼 관요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명나라도 이 선덕제부터 비로소 이 관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는데 관요 시스템이란 뭐예요? 황제 전용 그릇을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지원이 나와서 만드는 거죠. 그런 그릇들을 우리도 제작을 해서 감히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릇 백자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하나의 권력층과 누구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생산된 물건으로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요. 여하튼 명나라에서 이런 영향을 줬어요. 이 영향을 주는 바람에 백자에 대한 관심도가 급성장하게 되죠.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조선 전기, 세종조 때까지 쓰던 백자들은 대부분 이런 백자들이었어요. 분청사기 기법과 연결되는 조선 초기 백자라 해가지고 연질백자 형태인데 여기는 문양 같은 게 고려 청자에서 여전히 이어오던 그런 문양들. 은각으로 하거나 뭐 상관기법같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식의 조선 초기 백자들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 초기 백자들을 엄연히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백자로 사용하다가 이걸 만나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세종조에는 세종실록에는 이거에 대해서 비단에다 그림을 그린 듯하다 하면서 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번에 리움 가서도 이 도자기 보니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동시대 조선 도자기에 비하면 월등하게 어마어마한 그림 실력을 보여주고 이 유면에 땡땡한 쨍쨍한 느낌도 상상을 초월하게 쨍쨍합니다. 이런 느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요 단계 우리보다 자들이 훨씬 위에 있구나. 그럼 우리도 이 못지않는 도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즉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된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세조입니다. 세조. 세조와 신숙주가 서로 친구였죠. 나이도 같고 해가지고 이게 제위입니다. 제위. 제위 기간이 이렇게 됐다. 신숙주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뭐 신숙주야 요즘에야 뭐 많이 이미지가 하락을 했지만 사실 신숙주가 엄청난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과거 시험도 당당히 몇 등 안에 합격을 했고 요즘을 치면은 고시 합격 딱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그 내에서도 활동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영의정도 역임을 하면서 상당한 실력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근래 들어서 단종을 배신하고 단종을 배신했다는 건 곧 세종을 배신했다 해가지고 세종이 채택해 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서 욕을 먹고 있지만 당시 시절에는 대단한 정치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요. 근데 이 인물과 세조가 특별히 친했는데 이 세조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갑자기 발견됐다는 거. 요 그림이 그 원래 세조의 이 초상화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밑그림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고종 시절에 밑그림을 그려놓았던 게 김은호가 이렇게 그리다가 한 게 남아있어가지고 서울 옥션인가? 그 K옥션인가? 뭔가 나왔었어요. 그때 경매 나왔다 해서 저도 가서 막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 세조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근래 들어서 세조 다시 그 초상화를 그리고 칼라도 입히고 뭐 그러고 있다는데 그 세조입니다. 세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는 원래 날렵하고 뭔가 칼싸움 잘하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통통한 남자였다는 거. 통통한 남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통통한 남자가 멋진 남자로서 지금 북한 보십시오. 김정은. 통통하죠. 왜? 여러분 못 사니까 그래요. 못 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막 하니까 저렇게 통통하고 여유 있게 딱 보이면 배때기에 기름도 있고 이야 부럽다.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고기도 먹고 뭐 해야 돼. 여유가 있겠어. 저게 진짜 아름다움이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먹는 거는 크게 해결이 되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선호 안 하죠. 선호 안 하고 날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샐러리맨 같은 느낌이 오죽하면 대통령들도 샐러리맨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배도 좀 나오고 얼굴도 통통해야지 야, 뭐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 이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숙주는 그에 비하면 좀 살이 좀 덜 쪘네요. 그렇게 보고 쇼. 자 그래서 요 기록이 있어요. 이순남에게 면하여 소주 다섯 병과 화종 이 청아백자입니다. 잔인데 조그만 잔을 해가지고 좌의성 신숙주에게 내려주게 하였다. 술잔의 견문에는 박동굴의 박이 매달려 있는 형상을 그리고 안쪽에는 임금이 친히 지은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경이 비록 나를 보고 웃을 것이나 내 박이 이미 익었으니 쪼개서 잔을 만들었다. 이것은 지극한 정을 보인 시였다. 이렇게 세조가 자기 친구인데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한테 친구가 있을 수 있나? 여튼 뭐 친구입니다. 친구. 세조는 친구라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이 신숙주가 생각할 때 약간 껄끄러운 인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청화백자를 내려줬다는 시가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청화백자라는 사실.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요런 정도 백자, 연실 백자에는 청화로 그림을 그려봤자, 코발트로 그림을 그려봤자 예쁘게 나오질 못해요. 왜? 쨍쨍하고 경질 백자라서 단단한 백자에다 청화를 그릴 때 비로소 청화가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즉, 요 당시에는 연질 백자에는 코발트가 있어도 받아서 만들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시가 등장한 이 시점, 즉 1461년 시점만 돼도 분명히 백자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백자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질백자 수준의 백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청화로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그림이 입혀질 만큼의 수준 높은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박을 또 그리고 안에는 시를 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릇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미 세종 끝나고 이 세조 7년이니까 세종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자 레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던 건 분명히 보인다.
다만 요 수준이 정확히 요렇게 이제 이때 제작한 도자기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정확히 얘기하기 힘든데 아마 요런 식의 15세기, 16세기 청화백자 잔이 있는데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잔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보면은 당천문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재미있는 그림들, 매화 같은 그림들 막 그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요런 잔이었을까? 그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렇게 해가지고 청화백자 잔을 갖다 줬기 때문에 이게 잔이거든요. 잔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어떤 그릇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명나라의 그릇들은 대부분은 아니고 그 관여들은 선덕제, 성화제, 무슨제마다 그 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관지를 바탕으로 아, 이 그릇이 언제쯤 제작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백제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대략 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에 뭐 제작되었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만큼 백자 자체만으로도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다루거나 하기 힘들었던 문화가 있어서 굳이 관지까지 새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시대 때 분청 사기에는 온갖 관지를 다 붙였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분청 사기에 뭐 지역명도 쓰고 무슨 그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하는 관청 이름도 쓰고 했죠. 그런 것들이 다 누가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 쓴 건데 백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 보니까 아예 그냥 귀중한 물건, 백자 자체만으로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건으로 군림했던 것 같아요. 군림을 하다 보니 관지를 굳이 넣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했던 이랬다는 거예요. 청화백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고 생산되는 양도 얼마 안 됐고 그만큼 가치도 높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세조 때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세조가 어느 날 화를 내요. 화를 내더니 아니 어떻게 세자와 왕이 같은 형태의 그릇을 쓰느냐 이거야. 엄연히 왕과 세자는 계급이 나뉜다는 거지. 즉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야. 계층에 맞춰서 그릇을 써야 된다 이거야. 이건 이렇게 안 하면 야만인가 우리가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화로 점차 왕은 백자, 동궁은 왕세자는 청자를 사용하는 문화도 또 생겼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릇 디자인인데 이 항아리 위에 뚜껑도 거의 같죠. 근데 하나는 백자고 하나는 청자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고려 청자는 연질 청자 기술로 연질 백자를 만들어서 같은 기형으로 제작을 했다면 이때는 경질 백자 상당한 수준의 백자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바탕으로 청자 유약과 청자 극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청자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백자 기술로 제작된 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자들이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데 요거를 대부분 당시에 동궁에서 활용한 물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청자들도 조선시대 때도 생산이 되었다. 누굴 위해서? 왕세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신분 구별을 위해서 제작되던 특별한 기물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광해군조까지 이 문화가 좀 이어지긴 하는데 그 뒤부터는 흐지부지 됩니다. 결국. 자 문제는 이 청화재료인 코발트예요. 코발트. 이 백자를 생산해도 이 백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넣어야 되는데 야, 이 그림에 들어가는 이 코발트가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1300도 정도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알료가 코발트, 철, 동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도가 높은 것이 코발트고 철은 약간 짙거나 검게 타는 경우가 있고 동은 휘발성이 있어서 슉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색감이 그래서 좀 살아있기가 좀 힘든데 반면에 이 코발트는 색감이 쨍쨍하게 잘 살아있는 편이죠. 안정적으로. 그러면 코발트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코발트 가격이 무진장 비싸다는 거. 왜? 당시 서아시아로부터 수입해오는 물건이에요. 서아시아에서 수입해올 때 우리가 직거래로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거쳐서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간에 누군가 하나 끼면 물건값이 팍 올라가려면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중국을 한번 거치고 들어오니까
무진장 가격이 비쌌어요. 무진장 가격이 비싸니 코발트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백자에다가 코발트로 그림을 그린 것만으로도 이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즉 당시에는 청아백자는 왕실 외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사용하기 힘든 그릇으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신숙주처럼 왕이 선물로 내려주는 아주 소수의 경우 이 청아백자를 쓸 수 있고, 백자는 그보다 조금 더 통용화된 것 같은데 청아백자는 그랬다. 아예 시장 자체가 한정돼 있는 계층을 위해서 제작되는 물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라도 경찰관 구치동 순천부 해외청 뭐 비슷한 돌 캐내는데 사기 그림을 구워내는데 쓰인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비싸니까 세조가 그릇을 만들 때 청아백자를 대량 좀 만들고 싶은데 이 코발트가 너무 비싸니까 자국내에서 코발트를 생산해봐라 해서 토청이라고 불리는 자국 코발트가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자료를 찾고. 근데 결국에 이런 과정을 해서 몇 번 제작하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성종 때로 가면 다시 명나라로부터 적극적으로 코발트를 수입하는 과정이 또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명나라에서 코발트를 수입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이제 기록들로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볼 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토청을 결국에 제작하는 데 실패했다. 질 높은 토청을 제작하는 데 좀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에서 가져오는 코발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청아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백자 기술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468년경 어느 시점에 세조 말입니다. 세조 말. 드디어 경기도 광주에 백자 관요가 설치됩니다. 이 관요 설치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경국대전 아시죠?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법전이에요, 법전. 법전. 그래서 우리 조선의 법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한 게 바로 뭐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누가 만든 거죠? 정도전. 그렇죠. 뭐 정도전도 만들고 다 법원이 초반에 뭐 황희도 개입되고 막 했어요. 근데 이 법전은 결국에 세조 때 어느 정도 완비되고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이 백자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인 법률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정비가 좀 많이 되던 시점이었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정비되는 시스템 중에서도 계층 구별에 필요한 백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요 시스템도 결국에 세조 말기에 명나라처럼 관요 시스템이 도입되기에 이르다는 거죠. 이리부터 관요에서 생산된 이 백자들은 왕실 전용 그릇으로서 이제 사용되게 되면서 백자가 곧 권력을 상징하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자가 얘기하는데 이 백자가 이번에 그 리움 백자전에도 나왔어요. 다 그 좌우 균형이 완벽한 미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완벽한 미감에 있는 그릇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백자 관요가 생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거는 이 관요 시스템은 지방의 요에 있는 사람들이 순번이 되면 자기들이 올라와서 제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기 차례가 딱 된 거야. 지방에서 열심히 분청사기나 뭘 제작하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경기도 광주로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백자를 생산하는 거 이번에. 그러다 자기 타임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분청사기 제작할 때는 분청 그릇 만들어서 팔고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여기 가면은 이거 공납 시스템이어가지고 세금 대신 일하는 겁니다. 그냥 세금 대신 일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죠. 이걸 팔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파는 물건이 아니고 왕실이라든지 공납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없어. 금액이 없다 보니까 면포. 당시에는 면포로 이 거래를 했거든요. 돈 대신 면포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궁궐이나 아니면 관청에 면포를 잔뜩 쌓아놨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 집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면포를 이렇게 만드는 게 돈을 생산하는 여자들이 막 면포 생산하는 게 돈을 생산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 그 뽑을 때 그런 거 일을 잘하고 이 면포 같은 거 제작하는 거 그런 거에 실력 있는 여자들을 막 며느리로 데려오려고 했던 게 집에서 돈을 제작하니까 돈을 그게 면포인데 면포. 면포를 지방 요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관여 순번 올라온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여기서 돈번만큼 끄집어내가지고 니들 지원해라 이거. 그러니까 관여가 사실상 민요가 탄탄해야지 관여도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만 해도 관여뿐만 아니라 민요도 탄탄하게 분층 사이가 회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와 민요의 쌍방 이중 체계가 아주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순번이 끝나면 내려가서 돈 벌고 돈 벌다가 또 순번 되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순번 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 번 걸 세금을 걷어서 돌려주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 순환도 깨지게 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순환도 깨지게 되면서 도자기 질이 팍 떨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여튼 이렇게 도자기도 완벽한 질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전성기 성종 시대가 딱 열립니다. 성종. 성종 하면은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일화 같은 걸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일화들. 근데 이 성종 시대가 조선 최고 전성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 시대가 아니에요. 세조까지는 막 나라 새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 발전하고 뭐 하고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시대는 그냥 진짜 좀 태평 성대의 느낌. 너무 사회가 잘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물론 북방의 여진족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좀 힘들게 하지만 아니 뭐 걔네들은 언제나 힘들게 했으니까 전반적인 사회적으로도 볼 때도 물자도 풍부하고 우리 정말 좀 사는 나라 같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바로 이 성종 시대입니다. 성종. 전성기, 최고 전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1474년에 편찬된 국조 오래이해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도자기 형태가 요 도자기 그림이 있는데 요 도자기도 이렇게 나온. 이것도 이번에 백자전시에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물론 요 그림은 산내라는 요 그림은 아마 유기로 만든 그릇일 확률이 높은데 요런 그릇 디자인을 그대로 도자기로 제작한 백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그릇들도 제작되고 있었고. 자, 성종 시대. 자, 이제 성종 시대입니다. 성종 시대에는 나라가 진짜로 어느 정도 부강을 했고 명나라에서도 조선은 인정할 만한 나라다. 문자를 알고 이 주변 오랑캐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게 오랑캐에서 깨친 국가다. 중국은 어차피 뭐 잘났든 못하든 다 주변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그 오랑캐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오랑캐로서 인정을 받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이 조선이 최소한 여진이나 일본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는 나라다. 문화적으로나 모노보나 그런 시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사대부 집에서 이게 난리가 나는데 보시죠. 성종 6년이에요. 사대부 집에서는 날마다 사치를 일삼고 서로 다투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연회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화기. 이게 바로 청아백자입니다. 청아백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폐단을 금해라. 성종 8년에도 세력 있는 부호들이 법을 무시하고 중국상 청아자기를 앞다투어 사용하는 등 폐단이 크게 이르므로 청아자기의 무역을 금한다. 뭐 화자기라고 하죠. 청아자기라고 화기라고 옹력기 용어는 다른데 이 청아백자 사용을 금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뭐냐. 이제는 백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유에서 백자가 생산되다 보니까 백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백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문제는 당시 조선 관유에서 생산했던 백자는 일차적으로 뭐다? 관유기 때문에 왕실 전용 그릇들이에요. 그나마 관청으로 일부 가는 거 정도. 그 정도니까 일반 양반들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연줄을 사용해서 백자를 구해서 사용을 했지만 그걸로 만족 못 하잖아요. 나는 더 좋은 백자를 쓰고 싶은데. 근데 웬걸이야.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생산하는 백자는 숫자에 한정이 있고 생산량에 한정이 있었던 반면에 중국에선 어마무시한 숫자의 백자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명나라 백자들이. 그러다 보니 그 명나라 백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수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선으로 수입되는데 그것도 그냥 백자가 아니라 청하백자가 수입되기 시작해요. 청하백자. 그 가격이 높다는 청하백자들이. 청하백자가 들어보니 이제 어떻게 돼? 왕실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자신의 신분을 딱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백자고 그 위에 있던 개념이 청하백자인데 그 청하백자를 아무나 사용하게 사대부들이 사용하게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위신의 문제가 되고 권력계층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으려 하는데 막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막아지질 않아요. 막아지질 않다 보니 청하백자가
은근 알아서 들어와서 이제 조선 내에서 한양 내에서 사용되는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데 이겁니다. 이게 바로 종로 청진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이렇게 쫙 해놓은 거고, 이거는 류크국 슈리성에서 출토된 도자기들을 딱 이렇게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청아백자가 우리 종로에서는 88%입니다. 88%. 청자나 뭐 이런 것도 몇 번 나오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뭐다? 백자 선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 도자기 중에, 중국 도자기 중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류크국은 백자 전성 시대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나 조선은 백자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백자보다 청자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본토도 백자보다 청자에 대한 그 호응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실제로 일본 같은 나라는 흥미로운 점이 한번 사회 격변기가 들어가나 변화기가 시면 확 변해요. 탁 변하는데 딱 변해서 우리가 완성돼서 어느 정도 만들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변화를 안 합니다. 그 자리를 막 지키는 거 좋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가지고 선진국 자리까지 딱 올라왔다 했는데 지금은 진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아직도 복사기 사용하고 팩스 사용하는 나라라고 이상하게 사람들 보고 있는 나라처럼 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이미 백자 문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도 청자에 대한 호감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 나중에 독국과 한막부 시대 때도 백자들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 가고 자국 내에서 백자가 별로 유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일본인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백자들을 사와가지고 박물관에 기증하게 됩니다. 자국 내에는 백자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백자들을 수집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백자를 수집해가지고 자기나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돼요. 그만큼 백자에 대한 선호도가 이상하게 약했다. 지금도 보면 이도다완이다, 뭐다. 보시면 일본은 좀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 유행을 좀 빠르게 따라가는 문화는 한번 사회 이렇게 할 때 확 변하고 그리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뭘 하죠. 계속 뭘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면서 과거에 있는 건 잡아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조선이 세워지고 고려 왕족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불교 싹 없앤다고 불교 유적도 부셔대고 다니고 뭐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는 권력이 바뀌면 그 전권력 사람 다 죽이고 다니고 이런 문화들, 그게 좀 강하고, 지금도 일본은 한 권력제이 계속 유지하든 말든 니들이 뭐 부패하든 말든 가만 놔두고,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들의 문화가 있다. 근데 이거는 뻘소리는 요 정도 끝내고, 여튼 뻘소리 전에 중요한 겁니다. 청아백자가 이렇게, 명나라 청아백자가 이렇게 종로에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명나라 청아백자도 최근에 종로 지역을 재건축하면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딱 보시죠. 청진지구 유적인데 이게 거기서 출토된 도자기들 쫙 이거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도자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다 깨진 것들이에요. 왜? 쓰다가 버려진 거, 그냥 버려진 거 끝난 거거든요. 쓰다가 버려진 것들. 이렇게 많은 도자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고 깨끗한 도자기는 주로 무덤에서 출토돼요. 조선 전기 뭐 여러 무덤에서 출토되는 거는 깔끔하고 깨끗한 도자기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한 도자기들은 이렇게 깨진 도자기들, 그냥 버려놓은 것들이 운 좋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토돼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청아백자요. 전부 명나라 청아백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청아백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청아백자에 대해서 호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의 청아백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왕실에서만 쓰라 이거야. 우리는 이런 청아백자는 뭐다? 명나라 민요에서 제작된 것들. 민요에서 제작된 것들 우리는 수입을 해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종로에서 출토된 명나라 청아백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일부 파편 같은 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런 도자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예쁘게 돼 있는 편이 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백제하면 우리 독자적인 미감으로 해서 성리학 개념을 통한 우리 양반들의 성리학과 뭐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군자적인 어떤 미감으로 해가지고 백자가 등장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명나라 백자가 유입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이야기들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거의 하질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명나라 백자들이 막 있었다. 그리고 출토되고. 특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소나무나 아니면 뭐 대나무나 이런 것도 막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자, 소나무, 대나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홍치 이념명 송중문 항아리인데, 혹시 이거 이번 리움 전시에서 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1489년 성종 20년에 제작된 도자기. 이게 왜 이 도자기가 중요하냐? 기념명이 정확해서 편년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요 입구 이 끝에 보면 홍치라는 인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져가지고 지금 홍 뭐 이런 글씨만 조금만 남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홍치 인연 뭐냐? 중국의 홍치제 때 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종 20년 1489년 작품이다. 즉 15세기 후반에 이 정도 청화백자를 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요 그림의 여러 디자인들에 있는 이런 주제들도 보시면 요 미니어에서 제작되는 요 그림 주제라 일맥상통한다. 그죠? 다만 이 그림은 이 도화서의 그림들이 아니라 그 미니어에 있는 그림쟁이들이 그린 거라면 이거는 조선에서는 도화서 사람들이 파견돼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명나라는 코발트, 여하튼 미녀 같은 미녀에서는 수입한 코발트가 아니라 자국산 코발트, 토청을 개발해가지고 질을 엄청 높였어요. 그 코발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코발트 양도 많고 숫자도 많으니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미녀에서도 자연스럽게 도공 중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코발트 가격이 워낙 비싸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최고로 그림 잘 그리는 궁궐내에서 도화서에 있는 화공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화적 느낌이 더 강하다. 장식적 미감보다 회화적 미감이 강한 그림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원래 종이에다 그림 그리듯이 막 그림을 그려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소나무 매화 대나무의 회화 주제는 여기 이번에 리움 전시에 나왔던 이 작품. 혹시 이 작품도 보셨어요, 여러분? 리움 가셔서 백자전에? 그렇죠, 이 작품. 원래 그 리움에서도 이 국보로 해서 조선 백자 그 전시실의 가장 중심에 놨던 작품이 이건데 요. 근데 이것도 보면 여기 있는 주제랑 일맥상통하죠. 명나라 미녀 그림이라. 근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 그릇은 아예 대놓고 명나라 그림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에요. 자, 요 보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작품이 명나라 미녀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입니다. 항아리. 요거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청화백자예요. 밑에 보세요. 연판문. 위에 요 뭐 이상하게 이렇게 굴곡지고 있는 나무 줄기들. 여기 뭐 대나무나 여기 대나무. 이런 것들. 어때요?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명나라 도자기가 얼마나 조선 백자에 큰 영향을 줬는지 알려주는 증거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북경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거예요. 북경 그 고금 박물관. 제가 얘기했던 자금성 쪽 거기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두 도자기를 딱 같이 전시해 놓으면 그럴듯한 느낌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진짜 너무 유사해. 유사한데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왜? 이건 청아 빛깔이 조금 약합니다. 자국 내 토청을 주로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청아빛이 아주 쨍쨍합니다. 왜? 아주 비싼 코발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회청, 서역에서 가져온 그걸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찡찡하죠. 근데 전반적인 디자인과 형태, 그릇의 그 기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명나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릇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청화백자는 당시에 왕실 내에서 최고의 권력자들, 왕,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명나라 도자기, 명나라 이런 거 최고품을 이미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경들도 자연스럽게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도자기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명나라 도자기보다 더 질이 높은 도자기를 생산하기도 했다는 거. 색감을 좀 더 짙고 더 그림을 강하게 넣는 작품들. 다만 전반적인 형태나 그림은 명나라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있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보상문 형 장식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리움 전시에 등장한 게 요거잖아요. 요게 명나라 보상문 도자기. 요런 식의 디자인들. 요런 디자인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제작을 한 거죠.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보상문 장식에 있는 도자기도 존재했다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다만, 이 보상문 도자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있건 관용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 미녀 보상문 도자기를 가져와가지고 좀 모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인 그림 형태가 좀 휘말리 해가지고 좀 힘이 없거든요.
관여들은 굉장히 힘있고 청아도 과감하게 쓰였기 때문에 좀 그런 차별점입니다. 조선 도자기예요. 조선 도자기. 이런 식으로 명나라 도자기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테이션한 이런 도자기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용구림도 마찬가지예요. 용구림도. 요거 이번에 보였죠. 리움 전시에서. 보시면 용이 그려져 있는 병입니다. 여기 보시죠. 용이 그려져 있는 그릇들. 전반적인 용의 형태, 발, 얼굴, 디자인, 여기 신묘한 구름 디자인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볼 때도 아 명나라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구나.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게 왜 그러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송나라 여요 고려 청자 어땠습니까? 유사했죠. 그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중국이 최강자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비슷한 위치라 보면 돼요. 요즘에 막 사람들 중국 하면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 대단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게 중국의 문물을 이 정도까지 따라가서 만드는 나라도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의 조선인들의 자부심은 상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이 전반의 기록, 문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야 청아백자나 이런 것들 보니까 중국 거와 거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도 청아백자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중국 거 못지않게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릇들이 생산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릇들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 고려 시대 때 청자가 이 중국의 여요를 닮은 것처럼 당시에도 명나라 관유나 명나라 민요를 닮은 그릇들이 적극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청자 위대하고 백자 위대한 거 조선 백자 위대하고 고려 청자 위대한 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대함도 결국 세계사 도자기의 흐름 속에서 위대하다는 거지 우리 혼자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고 세계사의 이 도자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와 유사한 작품을 그와 거의 유사한 질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제작할 수 있었다. 그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조선적인 이건 다 조선 도자기예요. 이건 다 조선 도자기고 이런 식의 청아백제는 사실 왕실 등 극소수만의 물건으로 제작되는 거였다. 소량 제작돼서 정말 특권층 일부에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활용되었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청아백자가 대중적으로 확 사용하는 물건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박물관에 가면 이거 청아백자네 이렇게 놀라면서 보는 뭐 그러고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 청아백자네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중국 청아백자는 구하기가 쉽군데 조선에서 만든 청아백제는 정말 일부만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소량 생산이었다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청아백제 제작이 힘들었구나. 재료의 한계 때문에, 코발트의 한계 때문에. 선생님 제가 금방 바로 전에 그림 그거 리움에서 봤는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그다음 아니 뚜껑이 있는 금방 직전에 그 뚜껑 있는 거 그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리 같더라고요. 투명 거의 뭐 투명하게 반투명 같이 돼 있는데 그게 꼭지만 왜 그래? 투명합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유리인가? 이것만 유리로 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거든요. 나중에 리움 전시 끝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언제든지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유리인지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유리가 유리인지 아니면은. 근데 유리가 도자기에 뭐 깨진 부분을 유리로 채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을 보셨다니까 제가. 그런가? 그게 하도 투명해서. 투명하면 완벽한 그 백자의 느낌을 만든 게 아닐까요? 띵띵한 어떤 백자의 반의 어떤 그 느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도자기, 근데 이 도자기도 약간 검게 탄 거예요. 보면은. 청아 코발트가 약간 좀 아쉽게 좀 발색이 된 거죠.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아름답게. 비쌉니까? 어떤 게요? 같은. 청아백자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3만 불이 넘었죠. 3만 8천인가 7천까지 찍었다가 갑자기 3만 2천까지 그냥 폭락을 해버렸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 7천 몇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3만 2천대로 팍 떨어졌어요. 여하튼 3만 불 나라는 됐어요. 경제 수준이 좀 있어요. 미술품을 살려는 그 인구도 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 미술품을 많이 산 시장이었대요. 소더비 크리스티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한국의 서울 옥션 뭐 이런 거랑 결합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빠졌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미술시장이 이상하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아파트,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씨 아파트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야. 한 채 이상 있으니까 세금 너무 많이 물어. 한 해에 뭐 3천만 원씩 막 세금을 내라는데 난 못하겠다. 근데 3천, 4천, 5천 모아가지고 그냥 도자기 한 점 사지. 이렇게 되다 보니 고미술이나 현대미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봐요. 이제 아파트 시세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미술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미술시장이. 그러다 보니 소비 크리스티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청아백자 중에 15세기, 16세기 청아백자는 정말 극소수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물건이 지금 경매에도 거의 안 나오지만 만약 경매에 나올 경우에는 5, 60억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온다면, 없어서 문제지. 나온다면 5, 60억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건 어떨까요? 중국은 국민소득이 한 만 불 정도 되는데 인구가 13억이요. 근데 중국의 최고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잖아요. 가들은 권력과 부와 모든 걸 다 갖추고 그걸 세습을 하면서 거의 뭐 그 지역에서는 왕입니다. 왕. 애들의 번왕처럼 서기관들이 다 깔려 있고 야 그런 시스템이에요. 가들이 미술품을 산단 말이에요. 가격이 무진장 비싸요. 그래서 한때는 동아시아에서 제일 비싼 고미술이 한국 거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다 중국이 다 넘어섰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5, 60억만 5, 60억 이러는데 중국은 오, 5, 60억 싸네 사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봤지만 뭐 이런 거 좀 사면 3, 400억 넘어가는 거 사요. 3, 400억 넘어가는 걸. 청아백자 중에 5, 60억인데 선덕제 뭐 써있다 뭐 그냥 삽니다. 중국인들은. 구애 안 받아요 그런 거. 나 뭐 내가 그게 있는데 자존심 있는데 제가 5, 60 주고 산 걸 내가 못 사? 이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아 그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 고미술의 가격이 말로 무시하게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우리 한국인이 감히 중국 도자기를 지금 따라가면서 수집을 한다면은 요즘 삼성 힘들대죠? 삼성도 요즘에 뭐 1조도 수익 못 벌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난리 나고 있는데 삼성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 막 꿈꾸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벌어지고 있죠, 꿈이. 꿈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즘 현대차가 잘 나간다면서 현대. 현대가 뭐 6조씩 벌었다 뭐 해가지고 한 해 이렇게 하면 20몇 조를 번다 이런 말이 있어. 현대가 미쳐가지고 야 내가 1조 2조 투자해서 고미술품을 수집하겠다. 아 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들이 이 잠실 쪽에 그 자기 본사 사옥 올리면서 이 저층에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고미술을 하면서 중국 도자기를 깔겠다. 그렇게 하면 중국 애들이랑 경쟁해서 중국 도자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일반 내가 좀 부자인데 하하 나 좀 부자야 나 사장도 해봤고 아니면 난 변호사인데 정관외우 변호사로 돈 좀 모아서 해. 이런 양반들 절대 중국 도자기 못 산다. 왜? 저 큰 손이 손질이 다르니까 못 사요 못 사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다? 아 중국계 월등하게 비싸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560원이랑 걔들이 560원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중국이 갑자기 쪼개져가지고 붕괴되면 모를까. 지금 중국 하는 거 보면은 가면 갈수록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걔들도 부동산이 막 다 깨지고 있거든. 이거 믿을 건 뭐야? 고미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아, 걔네들은 그것도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오랜 시간 동안 옛날 물건에 대한 관심과 그걸 수집하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 보니까 지금도 그 고미술 수집하고 하는 걸 영광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그게 그냥 우리는 삼성 정도만 했는데 걔들은 그런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옛 물건에 대한 자부심과 그거를 수집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욕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일본보다 희귀성이 있잖아요. 희귀성이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 5천만만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천만 플러스에서 일본이 한 때는 우리나라 물건 조금 좋아했거든요. 1억 2천만에. 근데 그 일본도 요즘에 약해졌기 때문에 한국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근데 중국은 22억 인구도 있지만 웬만한 세계적인 박물관에 다 중국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얼굴마다 할 정도 물건이 되면 세계적인 박물관도 다 그걸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승이 우리 민족적인 개념을 볼 때는 우리 것과 최고고 이렇게 보지만 세계적인 개념을 볼 때는 세계적인 박물관, 세계적인 컬렉터, 세계적인 뭐 하는 사람들은 고미술, 아시아 고미술을 한다 하면 중국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중국 것과 대표적인 물건이고 황금성도 제일 좋거든요. 황금성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분청사기든 이런 백자 같은 걸 수집한 사람이 팔고 싶다. 그러면 뭐 소더비 크리스티 팔면은 뭐 대충 뭐 나오겠죠. 근데 중국 도자기는 내가 팔고 싶으면 루트가 엄청 많아. 소더비 크리스티가 아니라 뭐 여기서 연락 오는 저기서 연락 오는 사람 정말 A급 갖고 있다면. 그러다 보니 중국계 황금성도 좋고 투자성도 좋기 때문에 중국 걸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가 좀 있죠. 우리나라가 여전히 뭐 한국 그러고 있는데 전반적인 세계 시장으로 볼 때는 중국으로 고미술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몰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오히려 같은 가격에 중국 도자기를 사면 중국 도자기를 사시는 게 가격 오르는 것도 폭이 더 좋을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 황금성은 떨어질 뿐이에요. 중국 도자기가. 국내 황금성은 떨어질 뿐이에요. 다만 해외에다 갖다 팔 때 뉴욕이나 뭐 런던에 가서 뉴욕 런던 가면 고미술 거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런던의 고미술 거리. 뉴욕은 예전보다 고미술 거리 많이 사라졌더라고. 요즘 현대미술이 막 해가지고 고미술 가게 어디 갔어요 하니까 저 건물 위로 올라갔대요. 1층에 있던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가는데 어쨌든 내가 팔고 싶으면 런던이든 거길 가도 중국 도자기 이거 내가 크리스티 소더비 아니면 여기서 한 건데 해주세요 하면 팔려요 금방. 한국 도자기 그렇게 안 팔립니다. 한국 도자기 국내에서나 뭐 좀 힘들고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그 고미술 시장의 관심과 포커스는 여전히 주력은 중국, 아시아 쪽은 중국 아니면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인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고미술 중에 제일 관심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유물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집트는 뭐 다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은 게 이집트예요.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거지 다 하고 싶어하는 물건이 이집트고 그리스, 로마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뼈대가 그리스, 로마라고 지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박물관을 만들면 그리스, 로마 좀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비싸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니까 중국 고미술 중국 걸 해놓으면 중국 전시실 다음에는 일본 전시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전시실 그 정도 꿈이죠. 대부분의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은 없어요. 일부 이제 박물관 중에 한국 전시실이 좀 있다는 거지 대부분 중국, 일본 전시실은 다 있어요. 유럽 박물관 어딜 가든 이집트는 무조건 있고 중국, 일본은 있어요. 근데 한국 거는 정말 메인 그런 데만 있고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계적으로 주도를 위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래 K-POP이든 모시기든 해서 선진국 대접받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선진국이라 인식한 적이 있어요? 근래 몇 년 동안 드디어 우리가 선진국이 됐구나 하고 인식한 거지 우리가 그 정도인데 외국에서는 어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고미술 시장은 그런 한계 국내 시장 한계가 있다는 건 보시면 돼요.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은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 잠깐 쉬다가 또 이야기할게요.